무슨 저희가 밥 먹으러 가자. 우와. 밤 냄새, 밤 냄새 좋다. 바다. 오, 바다. 바다 보여줘, 바다. 자, 개봉 박수. 짜자자자자자자자. 와. 건강이다. 아, 튀는 거야? 오. 그래 그래. 어, 맛있겠다. 여러분, 영암 돌솥밥입니다. 와, 진짜 맛있다. 완전 쫄깃쫄깃해. 근데 지금 완전 해산물 밥 영양 덩어리에다가 뭐가 있으니까 이건 밥 먹으면서 아, 또 힐링된다, 힐링돼. 아, 힐링된다. 한 입은 먹을게. 인상 있어. 아까워지 여기 순간이 이 순간 즐겨 되게 빨리 먹고 싶은데 한두 번 천천히 가요. 우와 장난 아니다. 여기 들어와봐. 야 뷰가 죽여줘. 야, 보여 뷰? 보시나요 뷰? 와 예술입니다 예술. 왔을 때는 직접 바다만 봐야지 보다 지금 찍는 줄 알았는데 너무 이쁘다. 목등장. 아 너무 어머 이거 여기 간식거리도 진짜 전통적인 떡이랑 당화? 근데 안 마셔본 거 한번 먹어봐. 여기 좀 제일 메뉴가 야 우리 연인 찻상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2인 연인 야 연인 찻상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와 뜨거 뜨거워. 맛은요? 아 맛있어. 아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안동이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진짜. 오 진짜 맛있다. 뜨거워. 좀 시켜서 먹어야겠다. 뭐야? 웬떡이야. 떡이야? 이 안에도 팥이 들어있어. 근데 호박식혜가 아니라 나는 호박죽 같아 이게. 그만큼 진해. 둘 다 맛있게 하거든? 진짜 이것도 어디 가서 못 먹어보는 호박식혜고 이것도 어디 가서 못 먹어보는 정말 호박 아이스크림 같은데 여기 오시면 이거 진짜 추천해드려요. 이거 너무 맛있어요. 황차가 너무 궁금한 거야. 그래가지고 검색해봤는데 녹차를 발효한 차가 황차래요. 아 진짜? 마셔봐 마셔봐. 너무 깔끔하다. 깔끔해? 응. 이렇게 뷰도 좋고 하늘 그, 반, 바다 반. 그렇지, 그 입맛을 싹 가실 것 같아. 맞아. 깔끔하게 진짜.
전설의 술. 전설의 술이지, 이건. 아니, 우리나라의 대가리로 고생을 받고 있을 거예요.